5월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달 강의의 주제는 4월달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당사자를 잘 돕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가족의 과업이라 해서 제가 네 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가족 자신과 관련된 과업에서 가족 자신의 삶을 돌보기, 희망을 간직하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4월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당사자와 관련된 과업에서 가족 환자 관계 개선, 과 관련해서 관계 개선 중에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달에 했었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제 개인적인 소식을 하나 잠깐 전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요즘에 생활을 한 주는 대구에서 생활하고, 한 주는 양평에 올라와서 생활하고, 또한 주는 대구에서 생활하고, 또한 주는 양평에 생활하고, 이렇게 이제 한 주씩 번갈아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양평에서 생활할 때, 이전에는 제가 양평에 단월면 석산리라고 하는 양평에서도 아주 오지예요. 제일 강원도 쪽에 가까운 오지인데, 그곳에서 제가 전원주택을 하나 얻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생활했던 이유는 이제 그 근처에 제가 호흡수행 장이 있어서 그 근처에 얻어 생활했는데, 거기에 생활해 보니까 거기가 너무 오지여서 저한테 서울이라든지 경기도권에서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끝까지 찾아 들어오시자니 너무 멀어 힘드시기도 하고, 저도 대구에서 다니기가 너무 멀고 거의 4시간 거리거든요, 대구에서.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양평 읍에 가까운, 양평이 KTX 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제 양평군 강산면이라고 해서 남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인데요. 이 양평군 강산면 쪽에 전원주택을 얻어서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5월 2일 날, 어제 그저께 이사를 했죠. 그래서 어제 오늘 뭐짐 정리하고 등등 하느라고 좀 바빴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번에 강의 자료를 따로 만들 시간이 없어서 로저스 강의, 언젠가는 자료 만들어 강의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제가 이쪽으로 옮기고 났더니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 짐작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전보다 절약이 될것 같아요. 그저께 이사하고 나서 어제 대면 상담을 하러 들어오셨던 분이 있는데, 경기도 부천에서 오셨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느냐 했더니 2시간 걸렸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강남 쪽에서 들어오시면 1시간이면 들어오시지 않을까 싶고, 아무튼 이전에 비해서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절약되는 것 같다 싶습니다. 아무튼 저한테 그런 변동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 이제 아무튼 이 자녀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그리고 로저스까지 하는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제가 이제 이거를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환자 간의 대화법인데요. 첫 번째로 경청이 중요하다. 두 번째, 정서적 대화가 필요하다. 정서적 대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 비언어적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나 감각적 경험이 중요하다. 네 번째, 가족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가족이 채점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설득하려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때로는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대화법에 첫 번째, 경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뭐 이건 저뿐만 아니라 뭐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대화법 강의를 한다면
가장 역점적으로 강의하는 부분이 경청에 대한 이야기죠.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노출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청을 잘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방이 자기 노출을 더더욱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경청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 경청을 잘 해줄 때에도 특히나 필요한 게 뭐냐면 비판단적으로 경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판단적 경청하고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겠죠. 요 부분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자기 노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이몇 가지 제 강의에서 몇 가지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 노출인데요. 간단하게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제 강의에서 제가 무조건 하고 우리 환자가 발병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분들 입장에서 가장 무조건 하고 유념해야 될첫 번째 사안이 안정이다. 무조건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 심리, 사회, 영성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사회 환경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영성적으로 안정시켜줘야 되고, 무조건 안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첫 번째 안정, 두 번째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당사자를 낫게 한다, 당사자를 도와준다 등등 하더라도 부모님 뜻대로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항상 본인의 뜻을 물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사소하게 하루하루 몇 시에 일어날 거냐, 뭐 먹을 거냐, 오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낼 거냐, 집에 있을 거냐, 밖에 나갈 거냐, 옷을 뭘 입을 거냐, 뭐 등등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자기 자신의 진로 문제라든지 병원에 입원할 거냐 말 거냐, 약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등등에서도 어찌 되었거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야기. 를 이제 드리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때까지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자면 우리나라 문화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정신과 치료 관행이 이때까지 너무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고 치료자나 부모가 권위적으로 또 파터널리즘, 온정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대신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면 우리 전문가들이나 당사 가족분들, 전문가들이나 가족분들 중에는 좀그 너무 안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의 지금까지의 치료 관행하고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치료에서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이에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줄 때만이 진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억지로, 전문가가 억지로 방향을 정해서 대신 의사결정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는 당사자가 따라오는 것 같아도 조금 따라오다가는 무너지고, 조금 따라오다가는 무너지고, 그래서 일으켜 세우지를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의욕이 올라오고 스스로가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심할 때에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부터 큰 것까지 어차피 치료라고 하던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던 자기 인생이고 자기 문제니까 저한테 맡겨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입원을 시킬 거냐 말 거냐, 약을 먹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어찌됐건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입원 같은 경우에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되지만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예외가 되느냐? 첫 번째가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 자살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어떤 신체적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등등 자해나 타해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즉시 입원시키십시오. 폭력이 나올 때 입원시키십시오.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구분하셔야 돼요. 언어폭력은
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경청해 주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되고, 신체 폭력은 바로 112에 신고해서 바로 입원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자타해의 가능성이 있을 때, 특히 폭력이 나올 때, 그래 경찰이 개입하는 사건이 생기면 무조건 입원시키셔야 돼요.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생긴다. 이게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사건이 생긴다. 그러니까 폭력적이거나 또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사건이 생기거나 등등 이럴 때는 입원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가 그런 자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 그중에 특히 폭력이 있을 때, 신체 폭력이 있을 때, 이때는 입원을 시키셔야 되고요. 신체 폭력이 있을 때 또는 범죄 행위가 있을 때 이런 데는 입원을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와해 증상이 있을 때, 와해 증상이 있을 때는 강제로 입원시키십시오. 제가 자기결정권을 강조하지만 와해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떤 와해된 언어 그리고 와해된 행동인데, 이 와해 증상이 있을 때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입원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와해 증상이 있을 때 강제로 입원시키면 나중에 지나고 나서 당사자도 고맙다고 아주 원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렇게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하다 보면 가족분들 입장에서 벽에 부닥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약을 절대 안 먹겠다 할 때, 치료를 절대로 안 받겠다 할 때, 병원 근처에도 안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시는 가족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치료를 시작하는 그 치료의 요소가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하나가 약, 그 다음 하나가 약이고, 하나가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모자녀 관계, 그 다음 또 하나가 심리상담, 요세 가지거든요. 약하고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심리상담, 요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이세 가지를 다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여건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특히나 처음 발병할 때에 부모 말을 잘 듣고, 이런 당사자들은 부모가 병원에 가자 하면 병원에 가고, 약을 챙겨 먹기 시작하고, 심리 상담도 받자 하면 심리 상담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부모가 한편으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계속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삼박자가 이루어지면 출발이 매우 순조롭죠. 그런데, 자, 당사자가 절대로 약은 안 먹겠다, 병원 근처에도 안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담이라도 받겠다면, 심리 상담이라도 받겠다면 심리 상담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심리 상담자를 만나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심리 상담을 해가면서 적절한 때가 되면은 약을 먹으라고 권해주죠. 그렇게. 그런데 당사자가, 자, 약도 안 먹는다, 심리 상담도 안 받는다. 그럼 남는 한 가지가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이거든요. 이것만 가지고서 출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자녀한테 잘해주고, 그래서 자녀가 부모한테 와서 착 달라붙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가다가 보면 나중에 되면 부모가 내 소원이다, 병원에 한번 가자, 약 먹자 하면은, 그래, 내가 뭐 엄마가 저렇게 원하는데, 아빠가 저렇게 원하는데, 내가 병원에 가주지, 약 먹어주지, 이렇게 돼요. 심리 상담도 받자, 심리 상담 받아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 다음에는 시작할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안 먹고 심리 상담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부모 자녀 관계가 개선이 돼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되기 시작하고, 또 환경적인 개선이 일어나고 하게 되면 무조건 문제는 좋아져요. 막, 적어도 문제는 모든 종류의 문제가 절반 이하로 그 크기가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자녀한테 잘 대해주는 것, 그러니까 뭐가 잘 대해주는 거냐?
그걸 이제 배워서 잘 실천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부모님이 자녀한테 잘 해줘서 자녀가 부모 편이 되게 만드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이야기할 때에, 자,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강제 입원은 언제 시키면 되느냐.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과는 관계없이 비자의 입원.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을 위배하면서 입원시켜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하나가 자타해의 위험이 있을 때, 특히 폭력이 나올 때, 또 하나가 와해 증상이 심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이 자기 결정권에 또 불구하고 절대로 병원에 안 가려고 하는 애들, 자기 결정권인데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자타해의 위험도 없고 와해 증상도 안 보이고, 그런데 절대로 병원을 안 가려고. 이때는 약을 안 먹으려고 그런다. 이때는 일단 병원이나 약은 포기하고 기다려야 되죠. 내버려 두고 기다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부모 자녀 관계 개선에 주력하시고, 애가 무조건 부모한테 착 달라붙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애가 응한다면 심리 상담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돌아가서 제가 지금 엄청 강조하는 게, 하나가 첫 번째 안정, 두 번째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게 자기 노출, 그리고 경청. 자기 노출과 경청은 맞닿아 있거든요. 당사자의 자기 노출, 당사자는 제가 이야기하는 당사자들은 병이 낫고 싶으면 무조건 자기 노출하셔야 됩니다. 속에 있는 이야기 다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문을 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 당사자들이 병이 낫고 싶으면 두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말문을 여는 용기, 또 하나가 사회적 틀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남의 평가나 비판이나 이런 타인의 시선 평가에 이게 매이지 않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 말문을 여는 용기와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매이지 않는 용기, 이두 가지 용기가 필요한데요. 아무튼 이 말문을 여는 용기, 이 말문을 열어서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해야지 돼요. 꺼내서 다 끄집어내서 이야기해야지 돼요. 비밀이 없으면 없을수록 병이 잘 낫는 거예요.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병은 낫지 않아요. 이거는 기본 원리가 뭐냐 하면, 당사자들이 혼자서 생각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자, 우리 당사자들은 생각을 거듭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지 간에 혼자서만 끊임없이 생각해서 내가 반드시 내가 이게 뭐가 참인지 내가 알아낼 거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낼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낼 거야. 내가 뭐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아낼 거야. 혼자서 생각해서 하려고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데, 혼자서 생각을 하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을 끊임없이 해서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 결론이 완벽하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엉뚱한 대로, 정말로 엉뚱한 대로 빠져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거든요. 혼자서 생각하는 거는 생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게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대로 빠져요. 혼자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반드시 나 혼자만 하셔서는 안 되고, 반드시 남한테,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부모한테 이야기하든, 상담자한테 이야기하든,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털어놓든 간에, 아무튼 내 생각을 자꾸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내 감정도 자꾸 끄집어내서 표현을 해야 된다. 내 욕구, 충동. 욕구와 충동은 다른 건, 충동이 올라올 때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은 자제하고, 이런 충동이 올라와요, 저런 충동이 올라와요라고 끊임없이 계속 자수를 해야 돼요. 부모한테 자수하든, 상담자한테 자수하든, 누구 친구한테 자수를 하든 간에 끊임없이 자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 감정, 충동, 그다음에 욕구, 나는 이런 걸 원해요, 저런 걸 원해요, 이거는 좋아요, 저거는 싫어요, 아무튼 등등 이런 걸 원해요, 저런 걸 원해요,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 이런 생각, 감정, 욕구, 충동, 이런 거를 끊임없이 표현을 해야 돼요, 말로.
표현을 해야 돼. 이게 자기 노출이 중요한 거든 중요하지 않은 거든 다 말해야 돼요. 이게 자 중요하지 않은 건 말하고 정말로 중요한 건 이건 절대 나 죽는 날까지 말 못해 하고 비밀로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상담실에 와서도 자기 잘 보이려고 자기 잘 지내는 이야기만 하고 자기 못 지내는 이야기는 부끄러운 이야기 이런 거는 이확 나물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든 전부 다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만 하고 중요한 이야기는 이확 나물고 절대 비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말하고 부정적인 이야기, 자기 이미지가 손상될 만한 이야기는 일체 안 하는 이런 사람들 있고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나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이런 사소한 것까지 이런 거뭐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사소한 거니까 말안 한다 하고 입꾹 다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사소한 거라도 다 말을 해야지 돼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상담자에게, 친한 친구에게. 아무튼 혼자만 꾹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노출하고 관련해서 제가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젖은 수건은 햇볕에 말려야 됩니다. 젖은 수건을 장롱에 넣어두면 썩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한 감정, 불편한 생각, 불편한 욕구, 불편한 충동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이걸 남한테 안 들키려고 꽁꽁 싸매고 숨기고 있으면 안에서 골마 들어가고 썩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들은 병이 낫고 싶으면 무조건 하고 자기 노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에. 자기 노출을 하면 그때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당사자가 가진 특성과 환경이 서로 잘 만나면 선순환이 돌아가니까 그때는 뭐 발병도 안 하고 우리 당사자들의 조현 특성, 조울 특성이 좋은 쪽으로 발휘가 돼서 오히려 인생이 잘 풀리는 쪽으로 갈 텐데 우리 당사자들이 환경과 자신의 특성이 잘안 맞아서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서 결국 어느 순간인가 병이 발병하고 병이 발병한 이후에도 계속 약순환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선순환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냐? 바로 이 자기 노출부터 선순환으로 되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출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내가 그럴듯한 척, 내가 겉으로 아무리 잘 지내는 척 해봐야 소용없다는 게 계속 악순환이 돌아가요. 내 속에 그걸 탁 끄집어낼 때 이게 비로소 이 악순환이 멈추고 그때부터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사자분들은 그걸 아셔야 되고, 우리 가족분들도 그걸 알아서, 내가 어찌됐건 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애가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고주알 매주알 나한테 할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가족분들이 당장 직면한 문제가 그거잖아요. 대다수, 상당수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야. 애가 도대체 말을 안 한다. 입을 꾹 다물고 뭘 물어도 대답도 없고 간신히 대답을 해봐야 예, 아니요 정도 대답하고 아니면 매우 가벼운 이야기나 할까 지 속마음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런 당사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죠. 속마음 이야기를 안할 때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미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애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속마음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 우리 엄마 귀에는 우리 아빠 귀에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쇠기의 경읽기다. 말해봐야 오히려 내만 손해다. 경우에 따라 말했더니 계속 지적만 하고 나무라기만 하고 충고만 하고 설득만 하고 또는 부모님 생각이 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만 하고 도대체 내 말을 들어줄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까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사자의 입을 열게 만드는 반응들이 있고 입을 열게 만드는 반응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뻐하고, 등등. 이런 거는 당사자의 입을 열게 만드는 그런 반응들이고, 당사자의 입을 닫게 만드는 반응들은 결국은 말을 듣고, 해석하고, 충고하고, 지적하고, 설득하고, 나무라고, 또, 비웃고, 조롱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입을 닫게 만들어요. 그게, 달리 말하자면 그게 뭐냐면 바로 판단적 태도와 비판단적 태도인 거예요. 경청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당사자의 말을 들을 때는 정말로 저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하는 그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들어야지 되거든요.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면 계속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들으시든지, 그랬나, 그렇군 하고 들으시든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좀더 자세히 말해 줄래? 조금 더 자세히 말해 줄래? 아, 그랬구나.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끌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계속 내가 옳다, 그르다 없이. 그리고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는 생각 없이 이렇게 계속 들으시면 되는데,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 가족분들도 그렇고, 때때로는 상담자도 그런데, 당사자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저 말에, 저게 지금 무슨 말이지 하고 내 머리에서 판단을 끊임없이 판단을 하려고 하고, 저 말에 내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라고 이렇게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귀에도 잘안 들릴 뿐더러, 그 다음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황당해요. 내가 내 딸은 실컷 내 이야기 한다고 이야기했더니 기껏 이야기 다 듣고 나더니 갔다가 당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라든지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해라. 그 경우 저렇게 해라. 너는 이런 게 잘못됐으니까 이런 거 고쳐라. 저런 거에 네 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노력을 해라. 네 말에는 이런 허점이 있다. 저런 허점이 있다. 등등. 기껏 다 말했더니 내 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고 칼질을 하고 가타부타하고 잘된 말이니 잘못된 말이니 이건 맞는데 저건 틀렸느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면 기껏 말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손해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뭘 안다고 나한테 저렇게 이렇게 말을 하지? 김이 확 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판단적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즉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 다 듣고 나서 판단적인 말을 하게 되면 당사자는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수 가족분들이, 자, 우리 애는 도대체 지속 이야기를 안 한다. 입을 꼭 다물고 도대체 갖다가 대화를 안 한다, 말을 안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때, 그러면서 상당수 부모님들이 애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과 당사자 관계가 겉으로만 친한 척하고 지내는 관계지, 속에 서로 통하는 게 없는 관계다. 이 이야기예요. 이미 대화 단절이 된지 세월이 오래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잘 지내나, 밥 먹자, 잘 자라, 이러고 그냥 지내고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기 속 고민이라든지, 자기 속 이야기를 나누지 않기 시작한 지가 세월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우리, 나하고 지금 애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애가 도통 말을 안 한다. 아, 도통 말을 안할 정도로 서로 통하는 게 없는 관계가 됐구나. 서로 뭔가 벽이 있구나.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풀어나가지?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관계를 푸는 것도 대화로 푸는 거죠. 말로. 자, 그럼 이때까지 말 한마디 안 하던 애한테, 자, 이제 내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네말잘 들어줄 테니까 뭐든지 네 하고 싶은 말좀 해봐라. 이런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게 아니죠. 네 고민 있으면 속 시원하게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런다고 말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게, 자, 하나부터 아주 사소하게 그냥
부닥치는 여기에서도 더 이제 변화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자, 대화 이전에 언어적 대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언어적 대화 이전에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어요.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어서 비언어적 메시지부터 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애가 자,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낸다는 게 뭐냐? 애를 볼 때마다 내 얼굴 표정이 환하게 웃는 표정이 돼야 되죠. 부들부들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웃는 표정이어야 되고, 눈길이 부드러워야 되고, 눈길에 사랑이 서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음성이 부드럽고 차분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등등. 이런 식의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비언어적 긴 태도가 비언어적 메시지를 보내는 바탕 위에 언어적 메시지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언어적 메시지가 그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밑바탕에 내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되죠. 나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나의 관점과 애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가짐과 이런 게 보세요. 내가 애를 바라볼 때에 내가 내 자녀를 생각할 때 한심하게 생각한다. 내 마음속에 한심한 생각이 있다. 속이 상해서 내가 화를 내고 있다.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못 미워하고 있다. 등등 하게 되면은 나의 눈빛이 못 미워하는 눈빛, 한심해하는 눈빛 이런 게 나간단 말이에요. 나의 눈빛에서부터 나의 목소리에서부터 벌써 한심해하는 목소리, 못 미워하는 목소리, 뭔가 낮춰보는 이런 목소리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애가 방에서 딱 나와서 거실에서 엄마를 탁 만났는데 아빠를 탁 만나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고개를 딱 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자, 어머님, 아버님이 내가 마음이 불안해서 바삭바삭 뛰고 있다. 예, 저거 저러다가 저거 병 심해지면 어떡하나. 저거 저렇게 맨날 방에만 저렇게 박혀 있으면 사회생활 못하면 저 큰일인데 어떡하나. 내 마음이 불안해서 바삭바삭하고 있으면 지가 방 밖에 탁 나오면 눈이 탁 마주칠 때내 눈에 불안한 눈빛이 하면은 지는 내 눈을 쳐다보자마자 고개를 딱 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불편한 거예요. 그 불안한, 엄마 아빠의 불안한 눈빛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나의 관점, 이 병에 대한 나의 관점,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이 병에 대해서도 이병 이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이 병이라고 하는 게 심각하다면 심각한 거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또 별거 아니에요. 이 병은 다른 육체적, 신체적인 병하고 달리 뭐 스스로 자살하지 않으면 수명하고 관계없는 병이고, 이 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힘든 거는 자기 스스로가 고통을 받기 때문에 힘든 거고, 자기 스스로가 이 병을 못 받아들일 때는 고통을 받아요. 자기 스스로도 이 병을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 병 자체가 고통스럽지 않아요. 환청이 들리는 것도 자기 잘 받아들이면 고통스럽지 않고 못 받아들이면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은 받아들이면 별거 아닌데, 안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자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고통이 이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은 한편으로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생각하면 별거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냥 지닌 채로 살아가겠다는, 지닌 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마음이 부모님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다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될수 있는데 이거 이러면 안 돼. 큰일 난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되면 부모님도 걱정이 많아지고 애도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병을 낫게 하려면 무조건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치를 안정시켜 주려면 부모님부터가 안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전문가들도 역할이 그런데 전문가들도 당사자가 오건 부모님 오건 전문가가 해줘야 되는 제일 첫 번째 역할, 임무가
불안해서 팔짝팔짝 뛰는 사람들, 지금 걱정해서 막, 뭐 우왕좌왕해서 난리가 나고 팔짝팔짝 뛰는 사람들을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정시켜준다는 게 빈말로는 절대로 안정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 이거 뭐 별일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안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안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종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문가가 부모님 마음을 안정시켜 주려고 하게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줄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아, 알았다. 이게 이런 문제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의논을 해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인데, 그 전문가도 부모님을 안정시켜줘야 되고, 전문가가 당사자도 안정시켜줘야 돼요. 그때는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구체적으로 의논해주고, 하여튼, 또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 이게 안정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고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당사자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이 병에 대해서 절대 이래서는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무조건 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정이 될, 그 진짜로 고치기 전까지는, 그 문제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안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별거 아니야. 가지고 살아도 돼. 식으로 갈때더 빨리 이게 안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마음가짐이죠. 그러니까 관점과 마음가짐의 문제인데, 이 관점 자체가, 이 병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일수록 이게 안정을 찾기도 힘들고, 이후에 대처해 나가기가 힘들고, 부모님이 당사자를 대할 때에도 편안한 눈빛, 편안한 음성으로 대하기가 힘들고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이 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나. 그래, 병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당사자에 대한 관점. 당사자에 대해서 부모님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때. 그러니까 당사자를 믿어줄 때. 당사자의 겉모습만 보고 안심해하는 게 아니라, 그 당사자의 속을 발병하기 이전의 당사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당사자의 좋은 품성을 기억하고, 그 당사자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면 당사자를 편안한 눈으로 바라봐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태도에서, 자, 부정적인 것이냐, 긍정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병에 대한 태도, 당사자에 대한 태도. 부정적인 것이냐, 긍정적인 것이냐. 이것 처럼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길게 보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은 문제들은 버려두고 가고, 길게 보고 여유 있게 그렇게 이제 하고 가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잖아요. 이게 너그러운 무관심으로 대하십시오. 감정은행 통장에 저금을 많이 하십시오. 또 로저스까지 하는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로 대하십시오 하는 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가족분들의 기본적인 관점과 태도와 마음가짐이 그래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가족분들의 관점과 태도와 마음가짐이 너그러운 무관심, 감정은행 통장, 로저스가 제안한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이런 걸로,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마음가짐이면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거는 크게 봐서 비언어적 메시지와 언어적 메시지로 이루어지는데,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비언어적인 이 부분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이, 제대로 된 마음가짐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저절로 이 마음가짐에 맞는 표정이 지어지고, 음성이 나가고, 눈빛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표정과 음성과 눈빛은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망가짐이 에 따라서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좌우가 된다 하는 것이고,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언어적 메시지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언어적 메시지는 우리가 꾸밀라고 한다고 꾸며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눈빛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꾸밀라고 한다고 꾸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가짐에 따라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꾸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꾸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는 사기꾼들은 이걸 꾸밀 수 있어요. 나의 마음하고 다른 표정을 짓고, 다른 눈빛, 다른 음성, 마음가짐과 이 신체 반응이 다르게 나오는, 그건 사기꾼들은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연극 배우라든지 영화 배우들, 배우들은 이게 직업이니까 자기가 이걸 할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신체 반응을 다르게 하여튼 이게 신체 반응을 내가 꾸며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가 아닌 다음에는, 또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 마음가짐이 그대로 신체 반응으로 나와요, 나의. 그러니까 뭐냐면 신체 반응 자체를, 아, 내가 온화한 표정을 지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등등,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애를 바라보는 눈이 삐딱하면은 이 삐딱한 내 눈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병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든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아무튼 마음을 바꾸는 게 훨씬 더 빠른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비언어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표정을, 어찌됐건 내가 내 표정을 온화하게 줘야 되겠다. 음성을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말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 음성의 톤을, 말의 톤을 한톤 낮춰야지 되겠다. 뭐 등등. 요런 마음가짐이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평상시에 내가 나 자신의 안면의 표정이라든지, 나의 몸에 반응들이라든지를 평상시에 내가 잘 의식하면서 이거를 좋은 몸의 반응들을 내보내는, 요거를 신경을 쓰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비언어적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청을 할 때에도 제가 이제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 비판단적으로 경청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미묘하게 안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자기 이 말을 할때 부모가 진짜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듣는 척하고 있는 건지를 당사자들이 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릭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비판단적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이 알아요. 내가 지금 들으면서 내가 지한테 뭔가 충고를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로 호기심을 느끼고 나를 이해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나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내려주려고 판단하고 이해하고 판단은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판단은 이해가 아니에요. 판단은 뭘 이해해요? 이해를 하면은, 내가 제대로 이해가 되면, 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내가 다 그냥 지의 상황이라든지 지 말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내가 알아차린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해를 하는 건데, 이해한다는 것과 판단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판단을 한다는 건 뭐냐면, 지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덮어 씌운다. 요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는 지 상황을 내가 그대로 다 알아차린다. 요게 이해고. 내가 제대로 잘 이해를 하면, 자, 내가 제대로 잘 이해했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내가 이해를 했는 게 지를 능가할 수 있는 지에, 내가 지를 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니한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알려줄 수 있어. 아니에요. 그건 판단이에요. 해결책을 알려주겠다는 건 판단이고, 내가
질을 이해를 했으면, 이해를 했으면 내가 이해한 바를 쟤한테 난 네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하면 맞아 틀려 이야기가 쟤한테 나옴으로써 쟤는 그 가운데 나한테 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선택을 다 해나가고 있어요. 내가 하나도 요만큼도 내가 거기에 보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 말을 잘 들으면 지는 술술술 이때까지 자기가 미처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자기 입에서 계속 나옴으로써 자기가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네. 아 나한테 이런 욕구가 있었네. 아난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있었네. 이래서 지 스스로가 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할래. 말하는 가운데 지 스스로가 알고 지 스스로가 깨닫는 거지. 내가 잘 들어서 내가 대신 판단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비판단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 내가 잘 듣고 무엇이 최선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게 그건 판단적 태도예요. 그래서 들으실 때 판단적 태도로 들으면 결국은 당사자들은 말하는 사람은 깊은 대화를 못 해요. 늘 그냥 표면적인 늘 하던 이야기 수준에서 이야기가 나오든지 의식적인 차원에서 이야기 늘 하던 이야기 수준에서 뭐가 이야기가 나오지 진짜 속마음 깊은 이야기들은 이것은 진정하게 이런 수용받는 경험 상대가 정말로 내 말을 정말로 비판단적으로 들어준다는 느낌이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점점 더 깊은 내 내면을 들여다 내 내면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상대가 나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내 말을 한쪽 귀로는 내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열심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싶을 때에는 내가 이게 깊이가 들어가지질 않아요. 늘 그냥 이 사람한테 했던 말, 저 사람한테 했던 말을 여기에서 또 하고 있는 수준의 말밖에 안 나온다는 게 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판단적으로 듣게 되면은. 그래서 비판단적으로 듣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경청이라는 말 자체가 비판단적일 때만이 그게 진짜 경청이에요. 판단적인 것은 경청이 아니고 경청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 경청이 아니고 경청하는 척 하는 거라고요. 절대로 판단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대화법. 제가 볼 때에 일반인들은 대화법을 크게 신경을 쓸 일이 없죠. 따로 배우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이 대화법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심리 상담자들. 그다음 또 하나가 경영, 산업, 컨설팅, 경영 컨설팅 하는 사람들. 근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대화법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경영과 관련된 대화법은, 그 무슨, 어떤 사람들한테 대화법 훈련을 하느냐면, 보험 판매원이라든지, 세일즈맨이라든지, 또는 뭐 기업체에, 기업체 특강, 기업체의 직원들 두고서 임직원, 기업체 신입사원, 중견사원, 간부, 기업체 사람들을, 기업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화법이 있고, 심리 상담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화법이 있어요. 겉보기에 비슷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천만에 서로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체에서 하는 대화법은 핵심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설득이에요. 설득. 그러니까 상대에게 무엇이 저 사람에게 최선이냐의 목적이 있는 대화법이 아니라 내가 이미 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설득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되겠다. 나는 저 사람을 설득해서 자동차를 한대 사도록 해야 되겠다. 나는 저 사람을 설득해서 이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자,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기업체 상사하고 부하 직원,
기업체 상사들을 대상으로, 기업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가르치면은 그것은 임원들이 어떻게 부하 직원들이 일을 잘하게끔, 일을 열심히 하게끔 동기화시킬 거냐.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뒤로 좀 제쳐놓더라도 회사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이냐. 그 목적을 가지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는 그 설득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설득의 기술은,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이야기를 들을 때 판단적으로 듣는 거죠. 비판단적이 될 수가 없어요. 설득을 해야 되니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고, 들으면서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걸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척만 하는 거죠. 진짜 경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경청하는 척 쇼를 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헷갈리게 만들고, 결국은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 제가 볼땐 그런 거예요. 설득의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설득하려고 하는 건 판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기업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가정에서 필요한 대화법은 그런 대화법이 아니죠. 이건 성장. 서로가 인간적으로 부모, 자녀가 서로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속사정을 이해하고, 정말 그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하고, 그래서 서로가 무엇이 최선인지를 잘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 인간적인 성장과 성숙과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해나가게끔 도와주는 이런 종류의 대화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에서 내가 어떤 이득을 받고자 하는 대화가 아니고, 내가 나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대화가 아니고, 지가 스스로 가장 잘 판단할 수 있게끔 내가 도와주는 대화. 요런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심리 상담자들의 대화법이 부모님들이 익히셔야 될 대화법입니다. 기업체 강연하시는 분들의 대화법이 아니고, 심리 상담자들의 대화법 강의를 듣고 이걸 익히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그 이야기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옆길로 약간 빗나가는 이야기지만, 심리 상담도 이론에 따라서는 판단적으로 듣는 이론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심리 상담 안에서도 서로 의견 대립이 심각해요, 사실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경청이라고 하는 게 뭐냐.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이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비판단적으로 들어야 돼요.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게 되면. 비판단적으로 들어준다는 거는, 비판단적으로 들어준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판단하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예요. 나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 이야기의 맥을 못 잡아도 관계없어요. 어떤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저 사람한테 좋은 건지, 저렇게 하는 게저 사람한테 좋은 건지, 저렇게 하는 게저 사람한테 좋은 건지, 나는 그걸 알수 없어서 끊임없이 그걸 알기 위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하는, 그러면서도 나는 판단이 잘안 되는 상태로 대화가 돼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내가 아하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하 알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열심히 호기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아하 알았다 할때 말하면서, 아,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거였어요. 이렇게 상대방이 말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올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비판단적인 태도로 들어야지 된다. 비판단적인 태도로. 나는 열심히 듣는데 주력해야 된다. 가능한 머리를 비우고 이야기인데, 이렇게 열심히 듣는데 주력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아하하고 저 사람이 뭔 말하는지 내가 알았다. 아하하고 이해가 된다는 게, 아, 힘들었다는 이야기구나.
아, 속상하다는 이야기구나. 물론 이거는 한마디에서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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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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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되다가 큰 이해가 오고 이런 것인데, 이때의 이해. 자, 요 이해하고 관련해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쉬고 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앞에 한 시간 동안 말씀드린 거는 경청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경청을 해야 된다. 비판단적으로, 그것도 더더욱이 비판단적으로 경청을 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자기 노출이 촉진된다. 요 이야기를 지금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게 뭐냐를 알아야 경청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우리가 좀더잘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말씀을 드릴 텐데, 한 5분에서 10분 쉬고 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